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쯤에 삼성 물산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렸고, 그런데 이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한화가 그 삼성이 보유한 그 한화종합화학 지분을 1조 원에 인수한다. 그래서 한화에너지랑 한화솔루션이 삼성 물산이랑 삼성 SDI가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을 1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삼성 물산에게 돌아오는 돈은, 그러니까 매각하고 나면은 삼성 물산에 들어오는 돈은 8,210억인데, 이게 한 3,300억은 올해 받고, 내년에 한 2,500억 받고, 또 23년에, 내후년에 2,500억 받고, 이렇답니다. 자, 삼성 물산 주가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한 이쯤에서 유튜브를 처음 찍으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뭐 거의 그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한달전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요.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보면은 삼성물산이 그 할인, 뭐라 그러죠?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3%나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최고점이고, 이게 한 55%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뭐 너무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삼성 저기 물산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5조란 말이에요. 25.5조인데 그 삼성물산이 보유한 이뭐 제일기획이니 SDS니 삼성생명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니 삼성전자니 이런 것들의 그 주가 곱하기 지분율을 하면은 이게 한 50, 한 3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한 25.5조고, 삼성물산의 그 거기서 영업가치, 그러니까 이런 지분가치 빼고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영업, 뭐 패션 부문이라든지 건설 부문, 이 가치를 한 6조로 본다 그러면은 19.5조가 보유 지분가치인데, 지금 보유 지분가치는 53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53조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19.5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 63.4%나 할인되고 거래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혹시 제가 한 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차트를 다시 보시고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주회사가 이 자회사 지분들이 할인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다 자회사랑 지주회사가 모두 상장돼 있다. 그래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다. 저는 뭐 이건 솔직히 그렇게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뭐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이 500조면 지금 삼성물산은 500조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를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근데 500조를 못 받고 여기에 한 40%만 인정받아서 542, 한 200조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60% 넘게 할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이것도 상장돼 있고 이것도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라는데 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을 상장을 안 시키고 거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지분 100%를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고, 알파벳이 상장되어 있지, 이 구글이 상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50% 할인이 일반적이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박스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지금 할인이, 할인율이라고 보면 할인, 주가로 이해하는 게 낫겠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 박스권 하단에 보면 할인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좀 사고 이렇게 돼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그럼 지주사를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그럼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할인율이 너무 적어졌다. 그럼 또 팔고 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지주사가 할인되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회사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데, 투자자 중에서 IT나 반도체를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런데 바이오는 싫어하는데 지금 삼성물산을 사게 되면은 반도체도 사면서 바이오도 사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이나 금융만 사고 싶은데 이런 반도체가 있는 거를 또 싫어하는 뭐 이것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뭐좀 업종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생뚱맞은 것들이 막 묶여 있다는 거죠. 뭐 반도체랑 바이오, 보험업 이런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할인된다. 그다음에 자회사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매각도 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매각된다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만약에 뭐 저기 20조다. 그럼 20조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주사의 오너들, 재벌 분들이 지주사가 저평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삼성물산의 공매도를 보면은 뭐큰 이슈가 없어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차거래 잔고도 뭐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아서 이것도 큰 이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증권사 11군데인가에서 제 컨센서스는 올해 당기 순이익을 한 1.5조, 6조로 봐요. 그래서 주당 EPS를 한 8,300원으로 보면 현재는 16.5배 정도 퍼에 거래되고 있고, PBR이 상당히 낮죠. 0.7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할인율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인가 유튜브로 올리면서 밸류에이션 했던 걸 보면은 그 상장돼 있는 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한 57조가 되는데, 여기 55%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 31조, 거기다가 그 영업 가치, 삼성물산도 영업을 하잖아요. 그 패션 부문, 건설 부문 이런 것들, 상사 부문 이런 것들의 가치가 한 7조 되면은 이제 38조고, 이거를 이제 그렇죠.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면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참고로 증권 회사들의 그 뭐죠?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1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그 할인이 많이 돼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어저께 기관 그 연기금이나 그 증권사들이 좀 샀네요. 예, 오늘은 지금 계속 뭐 지지부진하고 있는 삼성물산에서 저도 뭐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인내심의 한계가 올 텐데, 그래도 너무 지금 저평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 63.4%라면은 이건 너무 과도하게 할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